국내에서 처음으로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 농장에서 럼피스킨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의 초동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출입을 통제했고,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40여 마리는 살처분할 계획입니다. 또 오늘 오후 2시부터 48시간 전국 소 농장과 도축장, 사료 농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